Le frisson de la victoire, le chagrin de la défaite. La deuxième journée des quarts de finale commence dès maintenant. J'ai été à BLG 3년 전에 있었는데 또 오랜만에 BLG라는 팀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우승이라는 것도 경험 많이 해봐서 선수로서의 경험이 엄청 많아진 것 같고 실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크게 실점하는 장면들이 스쳐가고요. 저는 저희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. 在瑞士呢，我们最艰难的时刻是我们一跟二的时候，因为我们在处于掌球回家的。在那个时间段，我觉得我们整个队伍在比赛上面的表现，还有心态上面，其实都没有做得特别的好吧。然后我们会有两次机会去让我们继续前进，但我们都把握住了。 对我们瑞士的表现不满意，但是我们会去吸取经验，接受失败，然后去向前面进发。 월즈에 굉장히 강한 라이너들이 많습니다.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. 花生的话，我觉得他跟队友的协调，还有一些指挥在支援上这方面，我觉得做的特别棒。 我觉得他弱点的话，当遇到比较强的打野一直给他野区压力的话，我觉得他会很慌张，然后没有什么自己的节奏了。Pilat，我会再次击碎你。我对智勇的人没什么想说的，我只需要在比赛中证明我自己的实力就行。我觉得今年的PL队伍面对了 CK 都是完全有机会战胜的，我们一点都不怕他们。我想说，去年我们击败了多兰、迪莱尔的 Pilat 这三名选手两次。 今年我们一样会击败他们。我们和韩华都是各自赛区的一号种子，这次我们会证明谁是最强的。 라이트 선수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LPL에서 제일 잘하는 거 알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이겨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